오, 예. 뽑으면서 바로 상대를 제압하는 발조준. 내려배기, 이번에 내려배기는 뽑으면서 바로 내려배고 대기 대회는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속도나 이런 정확도 대결은 안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긴장이 되고 기대가 돼요. 네. 마무리됩니다. 한 발로만 킥복싱도 힘 있는 발 차이가 아닌 빠르게 찰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하이 큐. 제 쉼 끝났습니다. 제 쉼 됐습니다. 오 나이스. 박살 내시면 청소 같이 하고 가시죠. 네. 네, 준비됐습니다. 에이찬 씨도 실패. 자, 알겠습니다. 아, 우선 쌍검이라 하면은 같은 길이의 쌍. 그래서 쌍검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쌍검이 저희 스승님께서 무예도보통지에 쌍검을 쓰는 이제 그림이 있었어요. 조선세법 여러 가지 제품, 신라 무술이 전해져서 이런 거기에 그림으로 그냥 쌍검 그림이 있었는데 스승님이 그럼 내가 이거 한번 해볼게 해서 그때부터 스승님께서 쌍검 수련을 이제 쭉 하시게 됐는데 일종의 복원을 하신 거네요. 복원도 아니고 아예 내용이 없어요. 그냥 검을 들고 두 자 들고 있는 사진을 보시고 그냥 내가 한번 해볼게 해서 그거를 열심히 수련을 하셔서 또 이것도 이제 체계를 정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거를 저도 이제는 수련한 지 한 15년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걸만한 게로 쌍검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부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검을 잡아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외수를 수련을 마치고 쌍검까지 수련을 했을 때
굉장히 공격적이고 빈틈이 없는 방송. 한 손은 중단제, 한 손은 상단제. 예. 굉장히 공격적인 자세요. 방어가 되는 동시에 이제 대기가 진행이 되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대기를 하면서 한 손은 항상 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제 자기 손의 안전을 위해서 덤니에 맞게 움직이는 자세예요. 됐으면 그대로 돌리면서 와주고. 이게 좀이라도 늦거나 제대로 수련이 되지 않으면 되지 못했는데 이 손이 반사적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면 그냥 다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수련과 노력이 필요한 건드리고.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밑에 있잖아요. 이거를 반대로 잡고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쪽에 검을 차서 오른쪽에서 뽑고 오른쪽으로 왼손이 위에 가게끔 반대로. 예. 그래서 지금 동대도법 검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체계가 없는 시절에 수련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른손만 수련을 해서 왼손이 익숙해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제가 처음 이게 뭐 쉽게 말해서 막대기 들어가는 거 처음 해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거 그리고 이게 한번 해보니까 그냥 욕심이 나더라고요. 좀 더 잘해보고 싶어요. 아. 막상 해보니까 집중력도 엄청 써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한편에 말씀처럼 처음 해보는 종목이긴 한데 너무 재밌습니다. 초보분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운동을 안 해보신 분들이 이걸 시작을 하셔도 도법 자체가 그렇게 신체적으로는 어떤 뛰어난 스펙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남녀노소 전부 다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과 사랑 해주시면은 제가 빨리 고급하고 열심히 알리는 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은 도법무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방방곡 곡에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창작하고 그걸 또 지도하면서 하나의 작품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는 이제 동제도법검도 유튜브 채널에 그런 작품들도 올리고 채널을 활성시켜서 온라인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도법검도가 뭔지 온라인상으로 지도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힘쓰고 있습니다. 2, 무, 왜, 구!